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머라이트의 새로운 술앤 쿨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이건 22년 6월에 출시된 신상인데요. 오늘 리뷰에서는 술앤 쿨러 최강자간의 성능 대결과 TL-B12WS 익스트림 쿨링 팬에 대해서, 그리고 디자인과 ARGB LED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국내에 정식 유통되기 전에 직접 구매한 제품인데요. 총 구매 가격은 15만 8천원 정도 됩니다. 최근 접해본 분들은 아실 텐데요. 서머라이트의 패키지가 참 화려해졌습니다. 국내 유통부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직구품은 이렇게 비닐로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에 ARGB가 적용된 모델임을 강조하듯이 패키지부터 참 예쁘네요. 내부를 열어보니 간결한 구성품들이 보이고 쿨링팬이 라디에이터에 결착된 상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 쿨러,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바로 이 쿨링팬입니다. 고성능의 높은 풍압에 특화된 팬으로 TL-B12WX 익스트림이라는 모델명을 갖는 제품인데요. 높은 풍압에 특화된 팬으로 2150의 최대 RPM으로 동작하는 팬입니다. 이 팬은 오래전 출시된 서머라이트의 TL-B12와 쿨링면에서는 동일한 스펙을 보유한 것으로, 실제로 비교해보면 외형상 좌측의 TL-B12와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다른 점은 유체 베어링이 아닌 더블 볼 베어링이 이 익스트림 팬에 적용되었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중심부의 외형과 ARGB LED가 추가된 점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디자인 포인트를 위해서 총 24개의 파란색 진동 방지 패드가 제공되는데, 이처럼 올 화이트 패키지에 방점을 찍어줄 색상 조합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올 화이트 구성도 이쁘지만 이렇게 파란색을 추가하니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더 좋네요. 펜은 직선 위주의 구성이라서 펜 간 틈새가 거의 없어 라디에이터와의 궁합이 좋고, 커넥터는 4핀 PWM과 ARGB용 3핀 커넥터가 데이지 체인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라디에이터로 눈길을 돌려보면 화이트 도장과 깔끔하게 빛나는 서머라이트 로고도 이쁘고요. 직접 코팅된 워터 튜브의 결합은 견고하게 잘 마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터 펌프는 깔끔한 화이트 색상의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단은 미러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어서 주변의 물체를 완벽히 반사해서 그 효과가 기대됩니다. 상부 주변과 중심부에는 ARGB LED가 적용되어 있는데 그 모습도 영상으로 후에 담아주었습니다. 구리 재질의 베이스는 가공 품질이 깔끔한 게 돋보이며 물체가 살짝 반사되기도 하네요. 펌프 커넥터가 4핀 구성입니다. 보통은 아세텍의 펌프들이 이런 구성이라고 하던데, 펌프의 제조사는 따로 확인되는 대로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부속품들은 이처럼 소켓별 태그가 된 채 개별 포장이 되어서 사용자 편의성이 좋고요. 역시나 고성능 써멀인 TF7이 번들 써멀 컴파운드로 제공돼서 든든합니다. 1700을 포함한 최신의 소켓들을 모두 지원하며 매뉴얼도 이미지가 자세하고요. 이어서 조립과 호환성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플레이트의 조립은 나사가 분리되지 않아서 조립 과정에서 상당히 편리했고요. 인텔의 경우 이런 모습으로 CPU와 결합이 되게 됩니다. 4개의 너트를 사용해서 최종 고정을 하게 되는데, 딥쿨과 다르게 이 너트의 나사 홈도 큼직해서 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스템에 장착이 완료된 모습이에요. 펌프 커버가 회전되지 않는 관계로 웬만하면 입출수구 방향이 우측에 가도록 설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당연 서머라이트의 BCF 브라켓을 사용해서 조립을 했고요. 이처럼 화이트 시스템에 정말 잘 어울리는 올 화이트 술앤쿨러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쿨링 성능과 소음 측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시스템은 인텔의 12600 non-K CPU를 전력 제한 해제해둔 상태로 리안리의 케이스에 장착을 해두었습니다. 10분간 부하 테스트를 진행해봤고요. 오늘의 벤치마킹 상대로는 최상급 성능을 이미 입증한 딥쿨의 LS720 쿨러와 쿨러마스터의 마스터 리퀴드 360 플럭스 쿨러를 번갈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봤습니다. 쿨러별 총 3회의 테스트 평균치를 뽑아서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러분께 제공드립니다. 딥쿨 LS720이 술행 성능 탑이라는 수식어를 단 지 채 두 달이 안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프로즌 호라이즌이 근소한 차이지만
RS720보다 더 앞서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하시 최대 온도와 평균 온도 모두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기에 충분히 이 쿨러가 최상급 수렌 쿨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말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높은 RPM과 풍압으로 인한 품절음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는지 소음 측정 시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쿨러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서머라이트 쿨러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펌프의 소음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번 3세대 펌프는 상당히 조용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ARGB LED 연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ARGB의 연동은 펌프와 쿨링팬의 3핀 커넥터를 메인보드에 연결해서 시스템 전체와 동기화를 진행하고 그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쿨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런 고성능의 쿨링팬에서도 성능에 저하 없이 ARGB LED를 구현했다는 점과 블레이드 중심부의 깔끔한 메탈릭 디자인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펌프도 중심부에 서머라이트의 로고와 미러를 감싸는 모서리 부에서 시스템과 전체 동기화된 LED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쿨러 보면 정말 이쁩니다.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본 프로즌 호라이즌의 장점은 최상급의 쿨링 성능과 더 조용해지고 업그레이드된 펌프, 마지막으로 서머라이트의 감성이 가득 담긴 디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화이트 디자인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추천 대상은 최상급 수렌 쿨러를 찾는 분들과 뛰어난 디자인의 수렌 쿨러를 찾는 분, 그리고 6년의 무상 AS 기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 정발시 안정적인 AS를 기대하는 분들께 추천할만 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수렌쿨러 최강자의 자리는 한 달 만에 서머라이트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직구 가격은 15만원의 무상 보증 6년인데요. 국내 출시만 잘 이루어진다면 FC140에 이어서 또 한 번에 파격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쿨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칩니다. 더 좋은 리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